셀럽이 아니면 안 되나 보다. 김태우 PD의 전략은 신박한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아니라 유명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김태우는 1월 17일자로 MBC를 퇴사했다. 21년 만에 MBC를 떠나는 김태우는 공백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그가 선택한 카드는 이효리. 두 사람이 만난다는 소식에 대부분은 기대가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기대가 과연 김태우의 새 예능을 향한 것일까? 대중의 기대는 이효리의 원톱 예능에 쏠려 있다. 이효리의 센스와 예능감에 대한 반가움이다. 이효리는 몇 년을 쉬었다가 복귀해도 화제성과 대중성, 파급력을 보여줬다. 김태우표 예능의 가치는 무엇인지 돌아보면 유명인과 노래다. 날 것의 느낌이었던 무한도전 초창기 시절과 멤버들로만 만들어낸 회차를 제외하면 남는 건 이것뿐이었다. 그의 뮤즈가 유재석이라 비판보다 칭찬이 컸을 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온 김태우였다. 퇴사 후 처음 만드는 예능도 결국 유명인이다. 좋지만 뻔한 카드다. 출연자의 호불호를 떠나 똑같은 패턴은 제작 전부터 시청자를 지겹게 만든다. 어떤 식으로 방송을 이어나갈지 예상이 가능하다. 필승 카드로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신선하지 않으면 기대감도 없다. 앞서 김태우는 넷플릭스 데뷔작 먹보와 털보로 흥행에 실패했다. 먹보와 털보는 비와 노홍철이 바이크 여행을 떠나 맛과 멋을 찾아 나서는 로드트립 버라이어티쇼. 신박하지 않은 콘텐츠의 여러 논란으로 비호감 연예인을 앞세웠으니 결과는 참패. 물론 공개된 후 오늘 한국의 탑 콘텐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1회 게스트가 이효리였기 때문에 시선을 끌었다는 평. 화제성 역시 이효리가 게스트로 나왔던 편만 챙겼다. 김태우 위기설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나왔다. 김태우와 늘 비교되는 나영석 PD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김태우의 잃어버린 감이 화두가 됐다. 나영석은 같은 콘텐츠여도 새 얼굴로 색다르게 꾸몄지만 김태우는 거기서 거기니 식상했다. 먹보와 털보로 인해 김태우의 능력의 한계, 트렌디하지 못하고 촌스럽다는 평가가 정점을 찍은 상황. 이러한 반응을 김태우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21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 연예인을 단독으로 세운 예능을 준비했을 거다. 유명인 카드가 식상하긴 하지만 김태우의 첫 여자 연예인 원톱 예능 주인공이 이효리라면 기대가 된다. 음악과 뻔한 게스트가 빠져야 신박한 콘텐츠로 완성될 테지만 안전한 길을 선택한 김태우. 흥행불패 이효리로 어떤 그림을 완성할까?